깨알같이 술을 놓고 있다. 빠르네요 이거 십자수 지금 손이. 처음에는 이게 반을 한땀 한땀 구멍을 못 찾았는데 지금은 좀 숙달이 되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냥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땀 한땀 인내심 테스트가 따로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거래요? 사각 하나 여기가 100칸이거든요. 네. 10칸 100칸입니다. 여기 바늘이 총 400번이 들어가야 여기에 붙여요. 요거에 400번. 한 칸이 400땀이면 만 번도 아니고 2만 번도 아니고 10만 번도 아니고 130만 번. 뭐가세요 진짜.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는데 인도의 세월을 거쳐야 비로소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 시작한 지 한 10년이 좀 더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뭔가를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다른 일도 빨리 안 찾기고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넉넉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살아왔다. IMF 시절 그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돼버린 아저씨 그 아픔을 날마다 술로 달래기 시작했는데 여느 날처럼 방황하던 중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십자수 보자마자 운명임을 느꼈다. 십자수 하고 나서는 그런 나이 마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 십자수를 하며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한 아저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직장까지 얻게 됐다는데 십자수가 아저씨 인생에도 오색자수를 놓아준 것이다. 일하면서 쌓인 피로 그날그날 십자수로 푼다는 아저씨 몸의 모든 신경을 십자수에 집중하는데 아무리 전화벨이 울려도 아저씨의 손목을 잡을 수는 없는 듯. 밥 먹는 때가 바늘을 손에서 놓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늘 뭐 십자수 많이 했습니까? 오늘 기분이 좋은 거 좀. 애라도 안 생기고 잘 됐다 오늘. 십자수하는 남편을 둔 아내의 심경은? 말마따나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좀 텁한 면도 있고야.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슨 말하는 것도 그렇고 더 자상한 면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평소엔 부산 대표라고 해도 서러울 만큼 무뚝뚝한 남편이었지만 바늘만 들었다면 섹시 같기만 하다는. 아 이거 꺼내주시는 거예요? 아내 대신 과감하게 바늘을 든 남편. 사나이 체면을 버린 노래다. 요즘엔 바느질을 잘하는 남편이 사랑받았다라. 그날 저녁 지금 또 십자수 하려고 앉으셨다. 그만해라. 딸이한테 오늘 선물 한 개 하려고 뭐 핸드폰 고리를 한 개 선물해줄까 해가지고.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딸. 이것이 바로 고3 수험생을 둔 부모의 마음이랄까. 너는 공부를 하거라. 나는 십자수를 놓을 테니. 수능 성공 후원의 마음을 팍팍 담아서 자수 선물을 준비하는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통 서너 시간은 넘게 걸리는 일. 다 됐습니다. 아, 병아리 멋있네. 아직은 노란 병아리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지연아, 네, 아빠한테 잠깐 와봐. 아빠가 이거 오늘 완성했거든. 자, 한 개. 너가 요거 하고 힘 팍팍 내라 카이. 다음날 외출을 하는 아저씨 어딜 가나 했더니 수예점에서 작품 감상 중. 호랑이 진짜 이거 멋있다. 볼 때마다 멋있네 호랑이가. 또 한 있어요? 예, 또 한 번 봅시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런 건 커서. 네. 조금 남들보다 이제 조금 수준 높은 것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것만 권해드리고 권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저씨 명성은 이미 자자한데 손님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웬만한 실력 자랑하는 아주머니에게도 선망과 질투의 대상. 잘하시네요. 다릅니까? 아, 아저씨가 너무 잘하시니까 이거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더 못했어요. 오늘도 한땀 한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저씨. 이웃들이 입소문 듣고 찾아왔다. 남자의 손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는 작품들. 여자들은 할 말을 잃은 반면